영상 끊었고요. 아, 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아마 세이아 쪽에 반란군 있죠. 자, 지금 사전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진압해 버려요. 자, 턴 넘기고요. 자, 로도스가 또 티로스 보입니다. 미오소로모스의 반란이 생겼습니다. 반란군 생겼고요. 페트로 나바하고 아 파라이토니온하고 말바에 인민가 생겼고 디오스폴리스 오고. I will listen carefully. You want? 안 받아? 이걸 안 받아? 쟤는 암모니움으로 들어가고요. 반란은 여기 메로에 터졌네. 제일을 메로에도 보내고 쟤는 미오스 오르모스로 올리고 네, 얘는 요거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 행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발놈 이건 또 뭐야? 뒤지려고 어디서 이 기아리를 틀어? 저런 방법이 없을 줄 알았지? 자 로도스 먹고요. 그러면 로도스 망해요. 그러면 티로스 쪽에 있던 군단이 하나 증발하죠. 게임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지. 제네페소스로 올라갑니다. 시대는 또 왜 이래? 제 친구는 오데소스 칩니다. 자, 최고 단계에 올라왔고요. 지배권 최고 단계. 자, 턴 넘깁니다. 아, 기술. 기술. 자, 요거 연구해 주죠. 자, 칙령도 내릴 수 있고요. 자, 스코로디스키 군대들이 다키어 쪽으로 갑자기 막 몰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반란군 게이들이 미오스 오르모스를 바로 공격해왔어요. 좀 싸워줍니다. 이겼네.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역시 사수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야죠.
제기였고요. 발라는 그냥 그대로 진압돼 버렸고요. 쟤들 다 북진합니다. 네, 그 간간이 소식만 듣습니다. 모로코 사관 같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쟤도 복진하고요. 페시누스에 마케도니아 군대가 있네. 야, 진짜 신기하다. 얘가 지금 페시누스까지 못 가잖아. 마케도니아는 그건 들었어. 내 생각에 마케도니아는 니코메디아 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저한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역이 매복하고요. 저는 한 턴 있다가 처리할게요. 프랑스는 많이 넣었네. 크노소스가 무역하자 그럽니다. 스크로디스키가 말바 빼왔고요. 마케도니아는 오데소스를 탈환했습니다.
지배권이 지금 떨어진 모양이지. 암모니움에서 반란군 처리하고 나사모네스는 여기 뒤에서 지원군이 오면은 같이 갑시다. 좀 게임을 편하게 하죠. 편하게 사르데스 망했고요. 자, 카파도키아의 페르가몬입니다. 코토네스가 오랜만에 남진에 왔다가 개털리고 돌아왔고요. 저 세상으로 돌아갔지. 쟤는 북진하고요. 올비아의 군대 하나 또 만듭니다. 턴 넘깁시다. 아, 게임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사르미지 게투사 공격하고 이 새끼 이거 두 부대가 나 있었네. 자, 로드 할게요. 그냥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예, 근데 저기 매복해두고요. For the All Highest, make your ancestors proud. 양면 있죠. 쪽발이들이 이제 자꾸 와서 뭘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러는 게 보기 싫긴 한데. 근데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 다른 서양 세력들이 들어도 대국적인 면을 본다 그러면은 일본의 일종의 이제 방파제 역할을 기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게 있는 거지. 특히 이제 그때에는 러시아의 이제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체감됐을 때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정서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Ready for orders. Starting out. As you request. 반란 터질 것 같은데. 반란은 터집니다. 결국 어떻게든 터질 겁니다. 자, 키레네 치고 난 처음에 이제 안중근의 이제 동양 편화론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냐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안중근의 망상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야 이제 쪽발이도 쪽발이고 적이고 양눈눌도 적이고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 지식인들한테 이제는 서양 세력이 훨씬 더 이제 큰 위협이었던 거죠. 청나라가 실시간으로 막 뒤지는 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키레니카 망했고 페르가몬의 얘는 그대로 둡니다. 둬야겠습니다. 저기 군대 하나 또 만들고 서양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는 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대고 계약을 맺고 이제 황성신문 같은 쪽으로 그런 언론으로 이제 외국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건 아니었고, 그 청나라가 이제 아편 전쟁을 끝내고 이 남경 조약이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조약들을 맺으면서 되게 적응을 힘들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까지는 일종의 이제 조공 무역 체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교였고. 시부랄 그냥 로드 할게요. 아시아 쪽에 지금 노예 반란이 터지네. 근데 노예 반란 터지는 장소가 저러 안 돼요. 남경 조약하고 북경 조약 같은 그런 여러 조약들을 체결할 때 청나라가 되게 어버버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의 외교, 동아시아의 외교 체제라는 거는 조공무역 체제 외에는 없었고,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이제 대등한 입장으로서,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대등하지 않았으니까요. 동아시아에서. 대등한 입장으로서 이제 그렇게 최애국 조약이나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설펐던 거죠. 어설프고 이제 또 패시누스죠.
어설프고 이제 그거 했던 거지. 그 서툴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약을 맺을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일단 정부 자체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민권, 인권, 국권 이런 이제 근대적 개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냐 러시아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을 때, 그때 당시 지식인들은 이제 일본보다는 러시아를,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는 일본을 이제 택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우리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합리한 선택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자, 에베소스에 반란이 생겼는데, 요 부대는 에베소스를 공격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그때 당시 예를 들면 러시아 전쟁 때 중립을 지켜야 됐었느니, 아니면 러시아 편을 들었어야 된다니,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사건 다 터진 다음에 이거는 문재인 때문에 이제라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인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 1904년에 이제 4년 초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본군이 바로 한성을, 바로 경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바로 점령해 버려요. 정말 신속하게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의정서라는 거를 한국하고 맺습니다. 일종의 이제 한국을 보호국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조약이었고, 그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황성신문 같은 여러 언론들에서도 그게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런 식의 연설을 쓰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이제 일본과 이제 러시아 사이 전쟁에 비추가 주목됐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됐기 때문에 결국엔 그쪽으로 이제 화제가 쏠리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 측에서의 부당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고 하긴 하는데, 그게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걸로 이어지기보다는, 재밌는 점인데요, 이것도 논점이 그런 쪽으로 흐르기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모욕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먼저 다스리는 게 먼저다 라는 취지에서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지식인들 사이에 많이 돌았다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내가 못해도 네 탓이고 네가 못해도 네 탓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옛날하고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황성신문을 집필했던 그 집필진들은, 우리가 근대사든 현대사든 이제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이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이 새끼가 그 이명박이 이제 사면한다 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를 사면했기 때문에 이건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국에는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박근혜를 만약 사면하지 않았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이명박을 사면하지 않았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새끼들은 아마 그럴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책임질 거 없이 막 내비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모르죠.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명박을 사면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정말. 아무튼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역사 배우고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결과론을,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았던 선택이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병신들은 사실 이제, 와, 예를 들면 자유당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와, 민주당이 그걸 못 막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질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할 가치도 없는 병신들인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근대사나 현대사를 보는 관점들도 매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침 그 얘기가 나와서. 자, 리비아를 칩니다. 카르타고 전쟁이 걸렸네요. 아무튼 내가 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런 병신들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병신들을 자꾸 상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안 생겨도 될 만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사람처럼 대우해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대우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대부분 다 지금 인터넷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얘기한 사람들은 태반이 아마 작전 세력일 텐데, 뭐 작전 세력한테 설득하려고 해봤자 이게 먹히겠어요? 결국 그런 거를 없애는 거는 이제 내가 늘 얘기하던 것처럼 그 영상 끝입니다.